오늘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기뻐하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면 좋은 것이니 웬만하면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항상 기뻐해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쁨으로만 산다는 것, 게다가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우리의 의지로만 기뻐해야지 하고 기뻐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저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로대학에 오시면 안팎으로 기쁨이 충만한 이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않고 불편해도 불편하다 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교사들이나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으로 섬겨주시는 행사팀이나 때마다 챙겨주시는 여전도의 회원들이나 무엇보다도 노년의 몸을 이끄시고 경로대학이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이른 8시부터 9시부터 교직원들이 출근하기 전부터 오셔서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함에 항상 기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로대학에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경로대학은 예배 때마다 찬양대를 섭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찬양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배로 나오는 모든 어르신들이 찬양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의 화음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 박자를 틀리기도 하시고 놓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노예옥 집사님께서는 어른들의 노래에 맞추어서 반주를 하시느라고 진땀을 흘리기도 하십니다. 음악적으로 보면 참으로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고 투박한 노인들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양하는 찬양대의 고백,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음을 인생으로 고백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주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다는 그 고백 속에는 그 짙은 주름 속에 삶의 역경과 여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 되심이 간절히 담겨 있습니다. 한 세상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뿐이고 항상 기쁠 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진실된 찬양의 고백이 수요일마다 경로대학에서 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웃을 일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 어르신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참된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꼭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서 살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며 무슨 생각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로대학 어르신들은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건강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가 장수하여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하였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치매나 중풍이나 다른 성인병 어떤 것에도 고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민족의 후계자를 세운 것으로 봐서 마지막 순간까지 천하를 호령할 정도로 건강한 인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9988, 234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 죽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9988, 234 사이에 1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9988, 1234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1.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2, 3일 앓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99세까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배신만 하다가 산다면 그보다 허무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99세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9988, 1234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비장한 각오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자손들이 언젠가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선교요, 우리의 전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여기고 가족의 구원을 놓고 우리 어르신들은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늘 다짐하며 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꼭 믿다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것을 우리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셔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이들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던 민족이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도 자신들의 소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처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노아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족이 털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감사를 드리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또 오늘은 경로대학 2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날이 날인 만큼 오늘 이 저녁만큼은 경로대학이 우리 신촌교회에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과 같습니다. 가족이라 하면 아이들만 있어서도 아니 되고 어른들만 있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족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젊은이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에 노인만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백발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패기 또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함께할 때 교회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경로대학이 있음에 우리 신촌교회에 경로대학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도요, 신촌가족의 가족의 어른답게 또 그렇게 믿음의 모범을 늘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년간 경로대학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촌교회 경로대학 학과말을 맡고 있는 김성건 집사입니다. 신촌교회 경로대학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헌신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촌교회 당회와 신촌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신 경로대학 최병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경로대학 헌신예배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먼저 경로대학의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로대학은 매주 오전 10시부터 1부 예배를 시작하고 1부 예배 후 2부 순서로는 전체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 활동 시간에 과목은 건강체조, 생활영어, 복음성가, 율동으로 오전 시간을 마치고 식당 봉사의 행사팀과 여러 여전도의 회원들이 맛있게 해주신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에 특활 시간으로 2부에는 노래교실, 에어로빅 교실, 또 탁구교실, 미술교실이 있습니다. 아마 본당에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계단에 보셨으면 작품들이 쭉 걸려있을 겁니다. 그게 미술반에서 작품을 만든 것이고 지도에는 김경숙 집사님과 홍미숙 집사님, 또 권명숙 집사님 등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잠시 동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경로대학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공부하시고요. 여기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 가운데에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로대학 즐거우십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네? 여기 오면 친절하고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영의 약인지 유괴면 잘 믿겨주시고도 얼마나 친절한지 꿈도 적어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 은혜가요 차고도 넘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천 경로대학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듣고 목사님 말씀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고맙고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셨죠? 우리 이 과목을 통해서 경로대학의 매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종섭 집사님께서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천경로대학 학사보고. 신천경로대학은 신천장로교회 부설 교육기관으로 1993년 9월 8일 개교하여 금년에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동천 목사님, 위원회 강명훈, 최재형, 안병원, 하영태 장로, 교몽은 최병화 목사님, 학장이야 12명의 교사가 섬기고 있으며 여기만 학장은 초대 고 차재현 장로, 2대에서 3대 고 명동근 장로, 4대 김필수 장로, 5대 고 장중근 장로, 6대 오종수 장로, 7대 진용선 장로, 8대 최형섭 집사, 9대 조성래 집사, 부학장 이하는 백명재 장로, 김성희 장로, 고 정옥경 권사, 남윤경 권사, 김윤실 권사, 신숙자 권사, 정임순 권사, 전명자 권사, 이명숙 권사, 조종자 권사, 염숙자 권사, 이연희 권사, 임지숙 권사, 윤금초 권사, 서선희 권사, 문광자 권사, 김은혜 집사, 최수인 집사, 문미라 집사, 김선미 집사, 정미선 집사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분들에게 큰 박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본교의 수업 기간은 2년 4학기제로 봄 학기는 3월에서 6월, 가을 학기는 9월에서 11월까지이며 수업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학과목은 건강체조, 영어교실, 복음성가, 노래교실, 에어로빅교실, 만들기교실, 탁구교실이 운영되며 매 학기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건강강좌, 영화상영, 야외소풍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등록인원이 152명으로 출석인원은 평균 125명 정도입니다. 경로대학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저희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간략히 학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 11월 3일 학장 이종섭. 순서에 이어서 이제 우리의 발표회를 좀 뭐 발표회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학교니까 대학이니까 배운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배웠는데
과목 중에 하나인 우리가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찬양 시간이 있는데 아까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은 시간이 음정이나 박자가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또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이렇지만은 그전에는 전부 다들 박자도 잘 따라가고 모든 게 다 잘 따라갔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박자도 조금 틀리고 음정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도에는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수고를 하십니다. 김정숙 집사님은 김정숙 집사님은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경로대에 들어오셔가지고 전과를 하셨습니다. 가요 선생님으로. 그래서 아주 그냥 가요를 잘 부르십니다. 가끔 가다가 또 이게 가곡을 한 번씩 저기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가곡을 부르시면은 굉장히들 좋아하시는 아주 그냥 유능한 선생님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차렷 경례. 부르실 곡은 나의 남은 인생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 없이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놓치고 잘했었는데 이 세월이 조금 가다 보니까 박자는 저만치 가고 음정은 이만치 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또 이 과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영어 시간입니다. 이 신촌 지역에 보니까 아주 그냥 외국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빼놓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저희가 영어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회화 같은 것들도 하고 하지만은 오늘은 회화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운 영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발음이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비되셨으면은 차렷 경례. 지도에는 홍미숙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다 영어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경로대 오시면 이런 거 영어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자격 기준이 있어요. 입학 기준이 65세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찬양해 주신 분들이 평균 나이가 80세 이상입니다. 너무 잘하시죠? 또 아까도 영상에도 보셨지만은 또 체조 시간이 있습니다. 체조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체조를 통해 가지고 참 건강도 많이 저기 도움이 되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은 뼈도 굳어지시고 근육도 굳어지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도 건강하게 체조하니까 참 이 건강도 유지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해가지고 체조하는데 조금 박자나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됐습니까? 복장 다 이쁘죠? 자, 차렷 경례. 지도에는 양승미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꼭 서 계시고요. 저희가 경로대학에서 이런 거 하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또 마지막 순서로요.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이 많지만은 또 많이 보여드리면 너무 또 재미없어 할까봐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거 경로대학도 대학인 만큼 우리가 교과가 있습니다. 교과를 이제 제창을 할 텐데요. 이 교과는 고 김경희 권사님이 작사하여 주시고 또 임원준 선생님이 작곡하여 주신 교과입니다. 다 우리 경로대학 교과를 볼 때는 다 일어나셔야죠. 다 일어나시고 자 경로대학 교과 제창 있겠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신천동산의 모든 어린이 저
많은 마음으로 노래하며 친구하니 날로 날로 젊어지네. 예수 배우고 서로 사랑하니 여기가 천국이세. 가고 싶은 신청교회 경로대학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경로대학은 65세 이상이면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또 종교에도 관계없고 집에서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님, 아버님, 주위 분들 모두 다 권유하셔가지고 경로대학에